자, 김두환을 어떻게 김자진의 아들로 변신을 시켰느냐? 여기에 대한 과정을 좀 한번. 아, 제발 좀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이승만 정권은 미국의 비호 아래, 씨앗이죠. 비호 아래 이승만이 정권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표나무를 갖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표나무. 네. 표나무. 득표. 네. 득표나무라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두한은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어요. 예. 종로를 중심으로. 예. 쉽게 표현하면 깡패죠. 깡패 조직이죠. 깡패 조직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해방 직후에는 뭘 했냐면은 조선 청년 전위 대장이었어요. 조선 청년 전위 대장. 전위. 예, 전위 대장. 아. 이건 뭐냐면 이건 한일 조직이 맞아요. 정지명 이런 쪽으로 전부 다. 아, 아,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좌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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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은 우익이죠. 예. 그러니까 좌익의 김두한을 우익인 우익 쪽으로 이렇게 빼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빼돌린 게 바로 백의사의 영택입니다. 예. 그래서 백의사 영택이 잠시만요. 정진영을 죽인 게 김두한.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사형 선고. 그렇죠. 그것도 받고 어제 뭐 오키나와 뭐 김두한에 이것때문에 김두한 엄청 많은 사람 엄청 많이 이때도 있어요. 그럼 좌우 그 빨갱이 그 개념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있었죠. 좌우 아니 이승만이 아버지가 빨갱이 총이 죽었다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제 백의사 영웅택이 그 서린동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오동진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예, 오동진. 오동진은 만지 오동진이 아닙니다. 아~ 그 사람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고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오동진한테 두한이 데려와 이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았다고 봅시다. 네. 그 이제 제가 오동진이고 두한이고 네. 여기 지금 앉으셨네요. 여기 이제 영웅택 씨가 네. 영웅택 씨 배우에서 총사령인데 이미 각색을 한 거예요. 각본을 꾸민 거예요. 그러니까 김두한을 데려다 놓고 이렇게 앉아서 오동진이 하는 얘기가 김군 자네 이 어른이 누구신 줄 아나 이분이 바로 김자진 장군의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하셨네 하신 분이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영웅택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을 어떻게 다 알겠는가? 나는 김자진 장군의 묘소까지 다 알고 있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까지 김두한이 김자진을 몰랐어요, 사실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김두한의 아들로 되는 거야, 그 순간에. 대략적으로 연도를 추정하시면 45년? 1946년 초에요. 46년. 네, 43초인데, 영웅택이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이라고 그랬죠? 예, 예. 북로군정서는 1919년입니다. 네, 1919년 8월 달에 서일 장군이 김자진을 출병을 해요. 8월 달에.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서로 군정사, 북로, 대한 군정사하고 구분하려고 북로 군정사로 명칭을 바꿔서 쉽게 지금 북로 군정사로 알려졌는데, 네. 1919년입니다. 영웅택은 1909년생이요. 예. 그러면 10살짜리를 중대장 시켰을까요? 더군다나 영웅택은 1930년에 장군이 돌아가시던 해에 설린 상업학교 2학년 재학생이 있었어요. 아,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장군의 아들 만들기 과정이에요. 예. 자,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류에 대해서 자 총장님께서 지금 분명히 1946년도에 일어난 그 정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김자진의 아들 김두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국민들은 소설과 장군의 아들 1, 2, 3 영화를 보고 이게 이제 미화가 됐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소년을 일깨우는 장면들이 나와요. 너는 장군의 청산리대첩의 영웅 장군의 아들이다 라면서 독립운동을 주입을 시켜서 결과적으로는 김두한이가 종로바닥을 괴롭히는 일본 놈들 또 그걸 일본 놈들을 혼내주고 우리 상인들을 보호해줬다 이렇게 이제 영화가 미화가 되니까 우리 국민들은 김두한이가 그래도 종로는
지켰어라는 그런 그 인식이 좀 박혀 있죠.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요. 그 일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몇 달 전에 아니 송일국이가 김좌진 장군의 그 모습을 얼굴을 딱 닮았다고 그냥 이 김좌진 장군 얼굴 갖다 놓고 아 나는 하나도 닮은 구석이 없는데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건. 김좌진 장군이 그렇게 키가 안 크셨다면서요? 예, 예. 그 사진 있어요 저기 아, 기념관에 네, 예. 기념관 생가 안방 아랫목에 보는 사진 있어요. 네. 세 사람이 사진 찍었는데 복장으로 봐서는 만주에서 찍은 사진 같아요. 예, 예. 코수염 나고 나이로 봐서라도 예, 예. 옆 사람보다도 작아요. 근데 옆 사람도 평균 키야.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무슨 뭐 185에 뭐 할아버지 유전자를 닮아서 내가 이렇게 크다. 유전자 검사 했나요, 걔들? 그렇죠. 아니 지금도 180이 넘는 사람이 거의 드문데 우리나라 젊은 애들 아니면. 아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80에 근접한 큰 거구가 아니었다. 아니죠. 예, 이것 또한 절대로 아닙니다. 예, 오류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장군의 아들 만들기는 혹시 궁금하다면 네. 예, 시청자들이 질문해 오면 기록해 놓으시고 제가 더 자세히 할 텐데 예, 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1930년 2월 9일 동아일보에 김두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 예, 예. 이것을 근거로 지금 학자들이 김좌진의 아들이 김두한이다 이래요. 김을동이 근거로 제시하는 기사. 이게 이거예요. 예, 예, 1930년 예. 2월 9일. 장군이 돌아가셔서 나서 1월 24일 날 해서 9일 하면은 며칠입니까? 보름 만에 동아일보에서 이게 나오는데 동아일보가 뭐예요? 매일 신고하고 동아일보. 조선 통독부 기관지잖아요. 매일 신고는. 예, 예, 그리고 예.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조선일보 그 동아일보 예, 그때 당시. 예. 일본 헌병대와 조선 청독부에서 김창렬, 김좌진의 큰아들을 잡아다가, 체포해 잡아다가 그 가진 고문까지 하고 했는데 예, 예. 김좌진의 아들을 창렬을 몰랐을까요? 네. 알았잖아요. 어디 갑자기 여기서 두한이를 여기다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그거를 등장시킨 이유가? 등장시킨 이유가 네. 김좌진을 어떻게 해야 돼? 김좌진을 매장해야 되잖아요. 예. 김좌진을 매장해야 되잖아요. 예, 예, 예. 김좌진 이미지를 매장해야 되잖아요. 아 생각해보면 여기서 어떻게 김겨울이 나오고 어떻게 여기서 김두한이 나오냐고요. 근거가 뭐냐 이거야. 나는 없어. 이 기사를 쓴 30년 2월 9일자의 기사를 쓴 근거는 없어. 그럼 뭐예요? 야. 조선 총독부 조작이라는 거지. 아 폄하하려는. 그렇죠. 여자나 밝히는. 그렇죠.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이냐. 네, 이게 무슨 이게 문제가 있고. 또 다음 시간을 위해서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면 아니 잠깐만 아니 그, 지금 그 염동진 이렇게 네. 이제 셋이 만났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염동진이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뭐라긴 염동진이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오동진이 김두한을 데리고 왔죠. 예, 예. 염동진이 물론 시켰죠. 염동진과 염흥택 같은 한 사람입니다. 아, 예, 예, 예. 염동진, 염흥택은 같은 사람. 예, 예. 이 비밀결사, 저, 백의사라는 책을 쓴 이영신, 예, 현대사 발굴을 한 거예요. 네. 현대사 발굴을 한 거니까 이건 사실인 거 아닙니까? 예. 예. 현대사로서 발굴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오동진이 뭐라고 하냐면, 김군 전에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는가? 이분이야 네. 바로 김좌진 장군의 북로 분정소에서 중대장을 하셨던 분이네. 아, 근데 10살이라며요. 그래서 그 그게 후년생이에요. 그게 네.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자, 그 후 좀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염흥택이 딱 그 말을 받아서 내가 김좌진 등 북로 분정에서 중대장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어떻게 다 알겠는가. 내가 장군의 묘사까지도 알고 있네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네. 조작. 네. 자, 중대장이라고요?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하면 1919년이잖아요. 네. 1919년부터 해서 1920년 초에 본격적으로 사관에서 600명 양성해서 청사리 전투까지 가는데 자, 1919년에 중대장을 해야 돼. 염흥택은 1909년생이요. 네. 그러면 1919년이라면 10살이잖아요. 예. 김좌진 장군이 뭐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잖아요. 저 위에 총사령관 서일이 예. 있고 최은산이 있고 최진동이 있고 윤자영이 있고 김영이 있고 다 있는데 10살짜리를 어떻게 중대장을 시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염동진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백이사라는 단체를 키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서 이 백의사라는 단체가 얻어지는 이익이 무엇이죠? 백의사가 얻어진다는 이익은요. 네. 일단 이승만 정권에 부역을 하잖아요. 백의사가. 네. 네. 항의를 하다가 네. 이 나라에 들어와서 그래도 여몽태 또 이것을 묵인했어요. 분명히 김구, 이범석, 이강운도 정말 몰랐겠습니까? 김가진한테 아들이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범석은 실제로 있었으니까. 이강은 있었으니까. 김구도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입 빡 다물고 있었어요. 허. 이범석이 정말 초대 국무총리까지 했는데 네. 백의사 여몽태기가 김두한을 김가진의 아들로 만들 때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은 그거는 변절이죠. 지금으로 치면. 지금으로 치면 변절이죠. 죽은 자 말이 없다고 김자진 그 큰 상관을 상관으로 모시는 김자진을 능멸한 거예요.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예. 가고 싶죠. 천안역에 가면요. 이범석이 일본군, 일본 정규군 수만 명을 토벌했대. 왜 그렇겠냐고요. 이범석 비록 천안 목천 사람이긴 하지만 천안 사람이라고 무슨 수만 명을 토벌하냐고. 그 협곡에서.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김두한이 장군의 아들이 되죠. 네. 그 뒤로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김두한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시간, 오늘은 이 정도만 하시죠. 네. 예. 아, 오늘 윤자영 의병장, 증손자이신 윤웅기님, 그리고 김자진 역사정립회 기주, 예, 사무총장, 전재진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참 김을동은 잃어버린 큰아버지 예, 두 분을 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이 마지막으로 윤자영 이 의병장을 다른 의병장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요. 구한말 이 의병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할 때 의병들을 모으고 양반 출신이 의병을 모집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일제에 항거했을 때는 모조리 실패했다. 예. 라는데 오히려 이 윤자영 이분도 양반이시죠? 기죠? 무과에 급제하고 정2품까지 지냈으니까 예, 양반이라고 예, 정말 명문 예, 무관으로서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도 결국에는 만주까지 가셔가지고 그 추운 만주에서 생전 지어보지도 못했던 농산일을 하면서 농장일을 하면서 군자금을 마련해주는 예, 그런 대단한 일을 하셨다는 예, 그런 행동 또 그러한 정신력 예, 그런 거를 저는 참 높이 받들어 모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 윤자영 의병장님을 평상시에 좀 동경하고 예, 그랬던 사람입니다. 예, 오늘 다시 한번 증손자분 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앞으로도 예, 할아버님을 위한 선양사업을 좀 많이 이쪽 홍주지방에 많이 알려주시는 그런 활동들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앞으로를 기원하는 이 의미에서 박수 한 번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